네, 프린트물, 용인물권, 담보물권.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한번 다 넘겨보셨어요? 네? 욕심내지 마시고들 전부 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서 그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요? 응?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제한물권이거든요. 무슨 물권? 제한물권을 귀를 뚫는 거야. 도로를 하나 내는 거야. 어떤 도로? 물권적 청구권 도로를 팍 뚫어놔.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제한물권 전체 뭐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를 전개하려면 시작되는 조문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거기 시작되는 조문들을 전부 다 뭐했어요? 표현해놨습니다.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프린트야. 아니, 새벽에 만들어. 새벽에 어떻게 해야지 물청을 얘기할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용익물권 하기 전에 다시 여러분들은 물권 법정주의를 생각해 봐.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죠.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물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공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뭘 가지고? 등기 가지고 이건 내 거다. 그다음에 동산은 뭐 가지고? 점유 가지고 알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요. 그죠? 근데 채권은 사람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요. 계약 맺은 상대방한테만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할 필요가 없다. 공시할 필요가 없고 자기네 개인 간의 문제라고. 그래서 뭐다? 그거는 공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법은 뭐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니까 전형 계약도 있지만 무슨 계약도 비전형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권, 민법 전에 있는 물권이 8개죠. 민법 전 아닌 법률에서도 물권을 인정합니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그런 것이 민법 전 아닌 법률이 아시겠어요? 자, 민법 전에 인정하는 물권이 8개죠. 손가락 3개 펴셔가지고 점소, 지지전, 유질전. 그걸 분류합니다. 1번이 뭐예요? 1번이 뭐예요? 점유권. 그다음에 2번부터 8번까지를 뭐라 한다? 본권이라 하죠. 그죠? 그럼 본권의 가장 대표 2번이 뭐예요? 소유권을 내세운다. 그러면 3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제한물권이라 하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소유권은 이거랑 비교가 되죠? 그죠? 또 이거랑 비교가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다 없었다. 물권적 청구권 그게 204조, 205조, 206조였었다. 자, 204조가 명칭이 뭐죠? 점유권 화살표 반환. 205조는 점유권 화살표 방해 제거, 206조는 점유권 화살표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점유권 물청이죠. 이런 걸 일명 뭐라 하죠? 일명 이렇게도 표현해요.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몇 조, 몇 조? 이건 뭐가 있을 때, 점유가 있을 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 점유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자, 소유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그럼 소유권 물청이 있겠다. 그죠? 그게 몇 조에서 써요? 213조하고 214조였다. 213조가 뭐죠?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자, 그러면 소유자가 무슨 자가? 본권도 있고 뭐도 있으면. 그럼 이 점유권 물청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뭐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두 가지 다 있잖아 지금. 그럼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이걸 뭐라 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는 얘기지. 204, 205 몇 조? 206조가 있다는 얘기. 아셨어요? 그럼 무슨 자는? 소유자는 당연히 본권 물청도 있고 점유권 물청도 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했던 게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204조하고 213조 비교하라는 적 있었지. 자, 목걸이 내가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 잃어버렸다. 분실된 것을 누가 습득하고 있어. 유실물 습득자는 204조 1항의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몇 점 못 던진다? 대신 몇 조? 사기친 자한테 몇 조? 13조. 도둑놈한테는 둘 다 가능하단 말이야. 먼저 그 이해가 되셔야지 그 다음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지상권부터 갑니다. 무슨 권? 자, 그러면 용익물권에 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을 보세요. 용익물권의 지상권 됐습니까? 타이틀 제목. 자, 279조 무슨 권의 내용? 자, 그러면 지상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겠죠. 자, 그럼 거기 읽어볼게요. 279조 지상권 내용 들어가요.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수에서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자,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야? 점유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쓰지 마지. 점유한다는 얘기지. 그럼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조? 206조 있다 없다? 204조가 뭐죠? 아니, 점유권. 끊으라고. 점유권 화살표 반환. 205조 점유권 화살표 방해 제거. 206조 점유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279조의 지상권이란 말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좀, 그러면 여기 제한물권이 뭐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 유치권이 있고, 질권은 뺄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거기는 이제 279조 가지고 한번 이제 주인하고 말을 만들어 볼게요.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야, 본권. 근데 을이 와서 토지 좀 빌려주세요. 좋다. 그럼 내가 지상권을 설정해준다. 뭘 빌려준다고요? 자, 사람 이름 붙여봅시다. 그럼 을의 명칭이 뭐가 돼? 네? 지상권. 자, 지상권 취득자야. 지상권자. 그럼 이제 갑의 명칭이 뭐가 되냐 이거지.
주인이 뭐가 돼요? 지상권 설정자가 돼요. 그러면 설정자가 있고 무슨 권자? 지상권자가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본권,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지. 또 들어와서 뭐 한다? 거기 타인 토지를 뭐 한다? 사용한단 말이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다 건물 지을 수도 있고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서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공작물 설치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 차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의 본체는 토지 사용이 본체죠. 따라서 사용하는 동안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 사용이란 이 말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점유권은 192조 직접점이란 말이야. 무슨 점이요? 자, 이건 지상권자 시각에서 본 거지? 자, 그러면 설정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 있죠? 여기다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반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러니까 설정자는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가 된다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결국 무슨 점유? 그러면 하단 부분은 점유권 이야기죠. 사람 위에는 본권, 아래는 무슨 권? 그럼 지금은 누구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설정자가 아니고 그 주어가 지상권자잖아. 그럼 누구 시각에서? 이 사람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있으니?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당연히 204조 몇 조? 당연히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전에서 지상권, 본권은 이 소유자의 소유권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조도 준용하고 213조도 뭐하고 준용하고 몇 조도 그럼 바꿔야지. 어떻게 바꿔야 돼? 213조가 소유권 반환이지. 그걸 그대로 지상권이 준용하니까 소유권 대신에 지상권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뭐야? 지상권 반환 청구권이 있고 또 지상권 방해제거 방해예방이 있다는 얘기야. 누구? 지상권자.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역권 가볼게요. 무슨 권? 지역권.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어디 보고 있었어? 지금 여길 보라고 내가 용인 물건을 보라고 지금. 예? 무슨 물건? 용인 물건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두 번째가 291조 있어요? 무슨 권의 내용?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자, 지역권이 나왔어요. 지역권이 나오면 토지를 제가 이렇게 아홉 개로 쪼갤게. 토지를 이렇게 아홉 개 탁 쪼갭니다. 이렇게. 자, 이 토지 옆에서 보니까 토지가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거 평평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메워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또 이쪽 토지 보니까 이쪽 토지는 튀어나왔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이 있어. 평지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것도 깎아내야 돼.
그러니까 가서 여기 있는 에? 여기 A 토지가 있고 여기 무슨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가가지고 을이 가서 제안을 해요. 이거 퍼다가 어딘가 버리려면 힘드니까 에? 이 흙 좀 나 좀 쓰자. 응? 그래서 뭐예요? B 토지에서 뭐예요? 여기다 지역권 좀 설정하자. 에? 자, 이 토지에 뭐냐면 매립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매립을 위해서 여기다 설정하자. 그래서 연결하면 이게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 좀 설정되면 이제 을은 열심히 왔다 흙 퍼다가 뭐 하면 돼? 일단 퍼가다가 계속 날라서 메꾸면 돼 이렇게. 이게 목적이야 이게. 계속 목적이야.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C토지 여기 뭐야? B토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기도 토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좀 흙 좀 퍼다 씁시다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래요? 그 대신 그럼 퍼다 쓸 때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고 뭐 똑같이 합시다 해서 마음대로 똑같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같은 곳에다가 중복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흙은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 토지는 뭐 설정되는 거야? 매립 지역권이 설정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을도. 다음. 이쪽에요. 도로야, 도로. 그럼 여기는 맹지라고 그러나? 나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A 토지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B 토지 전부는 아니고 요 일부에다가 뭐 좀 설정합시다. 통행 좀 합시다. 예? 요 부분에다가. 그래서 파란 부분에 뭐 설정할 수 있어?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A to G의 편익이 뭐예요? 통행이야, 통행. 그래서 뭐라 한다? A to G를 위한 통행 지역권이 설정됐다. 이게 만약에 강물이면 여기다 물 좀 끌어다 쓰자. 물을 끌어 쓰다. 인수 뭐다? 지역권. 그러니까 또 비터지 옆에 있던 비터지가 뭐라고 그래요? 통행하실 때 그러면 여기다 조금만 좀 저한테 해주면 나도 여기 통행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같은 곳에 지역권이 중복 설정도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A터지가 있는데요. 관망이 참 멋있게 잘 돼. 근데 여기 비터지 있는 사람이 건물을 확 높이 집어버리면 관망이 안 돼. 그래서 A 토지 뭐를 위해서 관망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지역권 좀 설정하자. 무슨 권이요? 그럼 지역권 특징이 뭐죠? 그럼 관망 지역권, 뭐 통행 지역권, 인수 지역권, 매립 지역권 등등등등. 근데 거기 잘 문장 구조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B 토지 있는 사람이 갑이 토지는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뭐야? 자기 토지에다가 무슨 토지에다가 응? 자, 그럼 여기 무슨 토지 있습니까? 이제 을 입장에 봐야 되겠다. 을이 뭐 설정받아요? 지역권 설정받는 이쪽입니다. 무슨 토지죠? 이게 자기 토지. 에?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무슨 토지? 타인 토지에다가 설정하는 게 뭐다? 그럼 이제 을의 명칭이 뭐가 되죠? 을의 명칭은 지역권자라고 해요. 그럼 갑의 명칭은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라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는 말을 안 해. 문장 구조를 봐봐. 지역권자는 타인 이 토지 있잖아요. 밑에 써야 되겠구나. 타인 토지를 무슨 토지? 자기
토지 뭐예요? 편익에 뭐한다? 이용한다고 돼 있어. 희한하게 자기 토지가 있다는 얘기지. 자, 지상권자는 자기 토지란 말 없지. 지상권자는 저 주인의 토지를 뭐하는 거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근데 그는 지역권자는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뭐한다? 이용.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이 을이 이 설정된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죠. 흙만 퍼다가 날르면 되는 거지. 이 토지를 뭐할 필요 없는 거다. 또 여기도 여기 뭐 왔다 갔다 통행하면 되는 거지. 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 관망지역권은 더더욱 잘 나오지. A토지 뭐를 위해서? 관망을 위해서 여기서 일정 이상 높이 짓지 않기로 약속한 거지. 그러면 이 토지 점유하나? 아니야. 그냥 뭐요? 관망을 위해서 설정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유는 누가 해요? 아니, 설정자가 그냥 점유를 한단 말이야. 자, 계약 있는 건 맞아요? 네. 있죠? 근데 이 자기 토지를 점유했다가 넘겨준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지. 이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계약은 있어도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말은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194조의 간접점유에 지역권이 없다는 거야. 무슨 거냐? 간접점유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래, 꽝꽝꽝 차차실에 나와서 다행이다. 꽝꽝꽝이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자꾸 앉으셔가지고 아, 이번 시험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들 하지 마라. 그 걱정한 시간에 가서 뭐 한다? 조문 하나 보고 그렇게 나. 그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꿈속에서도 뭐야? 걱정하고. 공부를 안 하면서 맨날 걱정하면 뭐예요? 그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점수가 어떻게 날 걱정하지 마라. 다 되니까. 다 뭐 할 테니까. 합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합격인지 나도 몰라.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시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뭐야? 무슨 점이요? 아, 추천해줬잖아. 194조 한 번씩 읽으라고. 아니면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뭐한다?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194조에 무슨 권이 없어? 왜 지역권이 없어? 지역권 설정자가 지역권자한테 점유시켰다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역권자는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뭐하여 이용해요. 그래서 구조가 달라. 지상권에서는 자기 토지가 없다. 거기 없잖아요, 지상권에서는. 근데 지역권에서는 자기 토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점유하지 않잖아. 그럼 뭐가 없어? 그래서 지역권자 밑에. 그래서 제가 이용 동그라미 해가지고 싹 오른쪽으로 내려가지고 204조 X, 205조 X, 206조 X라고 돼 있잖아요. 204조가 뭐야? 반환 청구권 없고, 205조 점유권 방해제가 없고, 206조 점유권 방해 예방이 없다. 왜 이런 게 아니고 조문을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면 지역권자는 지역권 본권은 있어요? 있으니까 지역권자겠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A토지 관망을 위해서 B토지에다가 무슨 지역권? 관망 지역권 설정돼 있어. 그래서 이 토지 딱 떼보면 도면이 첨부가 돼 있어. 건물 지을 때는 일정 이상 높이 지면 안 된다는
도면 첨부가 돼 있단 말이야. 무슨 첨부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도면대로 해야 되는 거지. 높이지면 안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비토지에 병이 와서 여기다 무단 신축을 해놨다. 무슨 신축? 이거 누구 건데? 갓 건데. 병이 와서 뭐 해놨어요? 무단 신축했어. 다시 복습해요. 건물은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따라서 무단 신축됐을 때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갑은 건물 기준 잡아서 퇴출 명할 수는 없고 갑은 무슨 자니까? 소유자로서 213조 던질 수 있어 없어? 내 토지 뭐 하라? 내 나라 214조 할 수 있어 없어?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지. 누구는? 근데 여기 지역권자 있지. 무단 신축자한테. 누구한테? 이 건물 때문에 뒤통수만 보여가지고 관망이 안 되니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아니, 관망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권자도? 지역권자도 자기 본권에 기해서 내가 여기 지금 이런 지역권이 있으니까 관망이 안 되니까 건물 뭐하라? 쳐라. 뒤통수 쳐라. 그런 얘기야. 그게 방해 제거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방해 제거. 근데 지역권자가 이 토지를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 왜? 소유가 아니고 점유를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래서 지역권자는 213조를 준용하지 않아요. 몇 조만 준용한다? 214조만 준용한다. 몇 조만? 프린트물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 213조 준용 X, 214조만 준용하죠? 그러면 연습해야 되겠네. 뭐가 없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바꿔야지. 소유권 반환을 지역권으로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뭐야? 본권, 지역권, 반환 청구권은 없고 본권, 지역권 기출하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 있다. 그럼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밑에 204, 205, 206조가 없기 때문에 지역권 반환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권의 비밀은 점유라고. 본권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밑에 사실은 뭐야? 이 점유 들어가서 막 왔다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자는 몇 조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213조 X는 이유가 결국은 뭐야?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한단 말이야. 이 물청 얘기가 끝나면요 제한물권 도로가 뚫린 거야. 길이 뚫렸다고. 그 다음부터는 가끔 옆에 이제 지역권 옆에 가서 뭐가 있는지 가끔 보고 다시 또 본길 들어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전세공 와서 좀 내렸으면 저쪽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대신 어디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아니 제약물건 물천기름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자꾸.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에서는 간접점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왜? 타인 토지도 있고 자기 토지가 있단 말이야. 지상권은 타인 토지만 있지. 지상권 이제 자기 토지라는 말은 없단 말이야. 다음에 이제 303조 무슨 권 내용? 자, 물어볼게요. 전세권은 물권 소속이다, 채권 소속이다? 물권 소속이죠. 근데 이 용익 물권은요 지상권도 머스트 등기고 쓰지 마. 지역권도 머스트 등기고 전세권도 전부 다 머스트 등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가끔 사회에서 보면은 등기 안 된 전세들 있지.
그러면 용인 물건이 아니야. 미등기 전세는 어디로 간다? 채권에 그냥 임대차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 뭐가 됐어야 돼요? 등기가 반드시 됐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전세권은 물건이다, 본권이다, 점유권이다? 본권이죠. 자, 이랑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뭐해서? 점유해서. 자, 타인의 부동산이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타인의, 타인의, 예? 토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있다. 왜 있어요? 그렇죠. 타인은 뭐니까? 부동산 안에는 토지도 있고, 뭐도 있다? 물론 정책은 있는데, 건물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 근데 보통 건물만 생각한다고. 건물 전세권도 있고, 뭐요? 토지 전세권도 있어요. 부동산이 되어 있으니까. 타인의 부동산 있죠? 점유해서 부동산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이미 앞에 점유란 말이 있는데, 제가 키워드를 사용해다 했지. 왜 그랬을까? 지금 제가 균형을 맞췄잖아. 지상권자, 그 토지 사용. 근데 지역권은 그 토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 토지 있는데 자기 토지 편익의 이용.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뭐한다? 사용.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유한다는 얘기니까 점유권이 있겠다. 그러면 204조 있겠다? 제목이 뭐죠? 204조가 뭐라고요?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점유권 방해 이방 있겠다. 그 사용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권 들어와서, 예? 본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똑같이 몇 조를 준용한다? 214조를 준용한단 말이야. 그럼 213조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세권 반환 청구권이 있고 또 전세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용인물권 물청, 위에 부분은 본권 물청이지, 아래 것은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이지. 그럼 여기 지상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은 들어와서 완전 주인 노릇이야. 근데 지역권은 주인 노릇을 못해. 그 이유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뿐. 그러니까 지역권은 중복 설정 가능하다. 그렇죠. 앞에 지역권 방해하자면. 근데 지상권하고 무슨 권은? 전세권은 중복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주인, 전세권 설정자 주인, 저쪽에 점유시켰다 반환받지.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 간접점유자, 전세권 설정자 간접점유자. 근데 지역권 설정자는 점유시켰다 반환받는 게 아니잖아. 그게 무슨 점유자? 그 사람은 직접 점유자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 용인 물권의 키워드는 뭐다? 누구하고 누구는 같다. 같아. 혼자 지역권이 왕따란 얘기야.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친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친구고 지역권은 왕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본권, 지역권은 있어도 타인 토지를 사용 못해. 그래서 점유권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279조, 291조, 303조 있죠? 자, 그럼 이제 찾아가서 한번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페이지 325페이지 간다.
325페이지의 맨 꼭대기 위에 동그라미 3번 저묘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본권 지상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지상권자는 본권인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가로 열고 290조가 준용 규정인데 몇 조 몇 조가 적혀 있다. 213조와 14조가 적혀 있죠. 즉 본권 지상권에 있어서도 소유권에서 마찬가지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213조 준용하죠. 방해 제거 방해방 청구권 214조 물청이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지상권자는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했다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일명 뭐라 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되죠. 204조가 뭐죠? 청구권은 빼.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가보겠습니다. 무슨 권?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지요. 중복 설정도 가능할 거예요. 페이지 340 아니야 341페이지 기본서 341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있다. 제목이 뭐죠? 지역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301조 참 쓸쓸하죠. 조문 하나 탈락했다. 몇 조? 214조가 뭐죠? 누가 점유물이야 점유물 하면 안되지. 소유권이지. 뭐다?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준용하지요. 자, 기업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지. 자기 토지 아니죠. 유역지 있죠. 그죠? 자기 토지 소유권자가 뭐예요? 개인의 편익을 위한 뭐가 아니므로 물권이 아니므로 누가? 유역지 자기 토지 소유자가 승역지 타인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능은 없죠. 윤 따라서 지역권에서는 뭐예요? 점유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 청구권 213조는 인정되지 않고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301조 준용 규정인데 몇 조만 딱 적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몇 페이지요? 3번 점유권하고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기억 점유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침해당한 때 전세권자는 무슨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물청이죠. 204조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점유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전세권이 뭐 당했을 때? 침해 당했을 때 전세권 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213조 준용하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214조 준용합니다. 그러면 책은 전부 다 나눠져 있죠. 아, 그러면 용익물권 물청 주인 노릇 누구? 용익 물권 물청은 뭐야? 주인 노릇 누구? 지상권 전세권. 그 해필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왕대. 그러면 적으면 지상권자는 213조를 그대로 뭐야? 준용하잖아요. 이것도 점유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거 204조 그리고 다 있겠다. 다음 지역권자는 이걸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야? 점유권 물청은 없다고 보는 거야. 배터 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13조를 준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조만? 전세권은 들어와서 점유하죠? 네. 그러니까 다 있겠네? 네. 또 전세권 반환 뭐하니까? 점유하니까 본권 가지고도 달라. 뭐하기 위해서? 점유하기 위해서. 다 인정된다는 얘기지. 그럼 시험 볼 때 지상권하고 전세권에서는 웬만해서는 물청 얘기를 잘 안 낼 거야. 지상 가끔 내긴 내는데 에? 지상권 전세권은 웬만하면 물청 얘기를 안 건드려. 왜? 다 그럼 가끔 이제 어디서 건드려? 지역권에서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끔 어느 어디서 모의고사 보면 막 물청 얘기가 한 네 개가 쭈루룩 다 들어가 있어. 그런 경우 있어. 보면 여기서 하나 저기 하나 막 있는데 그러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물권적 신고가 나오면 절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답을 맞힐 수도 있다 없다?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물청 얘기한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익 물권에서 결국은 누가 주인으로 사는 거야? 이 혼자 뭐야, 미친 왕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이 있다 해서 점유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랑 연결돼? 아니, 지역권 설정자는 점유시켰다 반환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자는 간접점유가 아니고 뭐예요? 현재 점유자야.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설정자가 무슨 점유자야? 간접점유자고 전세권도 똑같이 뭐야? 설정자가 간접점유자야. 그럼 이거 하면서 지금 몇 조를 또 제가 언급하고 있는 거야? 194조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연결.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쪼개서 공부하고 있잖아. 간접점유, 점유자, 끝. 안 돼. 그 안에는 왜 지역권이 없는지를 바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용익물권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서 뭐까지? 간접 점유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래놓고 이제 279제에서 이제 보면 거기 건물, 공작물, 수목이란 말 있잖아. 프린트물에. 예? 그 시작되는 조문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걸 지상물이라 해요. 아니 지금 그대로 봐. 지금 아까 그 그대로 요 페이지 그대로 279조 있잖아. 그 안에 건물, 공작물, 수목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갑의 빈 토지, 지상권, 토지 사용권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거기다 뭐야? 공작물 지으면 누구 거? 지상권자 소유고. 공작물 설치하면 지상권자 소유고 수목도 심으면 누구 거? 지상권자 소유. 그러니까 아까 지상권자가 수목 심으면 토지에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 아,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 거야? 지상권자 거라고요. 토지는 저 사람 거지만 에? 수목 누구 거라고요? 지상권자 거라고. 그럼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어? 수목에 효력이 미칠까? 미칠 이유가 없지. 왜? 수목은 누구 거니까. 지상권자 거니까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이런 걸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279조에서 아,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처리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어디서? 부속물 아니야. 부속물 뭐다? 지상물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279조에 토지 사용료를 뭐라 그러지? 토지 사용료 지료. 자, 질문할게요.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279조 조문 안에 있다 없다? 아니 그냥 보라고 거기 279조에 지료를 지급하고란 말이 있냐고? 없어.
그러니까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쓰지 마.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니까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 그런 얘기야. 뭐도 좋고 대신 지급을 약속했으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죠? 다음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한다?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204, 205, 206조 XX돼 있죠? 그럼 중앙에다가 맨 밑에다가 중앙에다가 예? 지역권을 할 때는 써놓으시고 밑에다가는 반드시 타인 토지를 적고 위에다가는 반드시 자기 토지를 적는 연습을 할 것. 무슨 권은? 이게 지역권 푸는 요령이야. 지역권 남은 반드시 밑에다가 무슨 토지 깔고 중앙에 썼습니까?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자기 토지. 그럼 뭘 기억하는 얘기야? 아,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편익을 필요로 하는 토지가 뭘까? 요. 편익을 주는 토지를 뭐라 한다? 승역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무슨 토지?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 있죠? 자, 지역권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하시고 사람 인자 인여권을 쓴다. 무슨 권? 무슨 권? 인여권 밑에다가 타인 토지 쓴다. 자, 위에다가는 사람을 쓴다. 인여권이 뭐죠? 사람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게 인여권이고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권. 질문할게요. 인은 인여권 할 때 인은 타인 토지다 사람이다? 아니 인여권 할 때 인이 타인 토지야 사람이야? 당연하지. 자, 그러면 지역권 할 때 지는 타인 토지다 자기 토지다? 응? 눈치가 빨라야 돼. 자기 토지야. 아니지. 왜? 인이 위에 거 사람 인자면 지역권도 위에 있는 거 자기 토지겠지. 아니 이게 딱딱 민법이요. 막 마구잡이 되는 게 아니고 딱 질서가 있어. 그 질서만 딱 확립되면 확립되기까지 힘든 거지. 한번 딱 확립되면 안 내려가. 까먹는 게 아니야. 이 확립된 것은요 5년 지나도 안 까먹어. 책 보면 아 그거였지 그때 생각난다고. 근데 외운 건 시험 보는 날 다 잊어버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지역권 할 때는 반드시 뭐야 인여권을 같이 붙여 연습하는 거야. 무슨 거? 그래서 용인물권 물청은 어떻게 정리한다? 용인물권 물청은 응? 지상권자, 전세권자, 주인, 왕따, 지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용인물권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물 이야기고요. 지역권은 뭐예요? 응? 타인 토지와 무슨 토지? 자기 토지고. 전세권은 키워드가 또 전세금 지급이야.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 지급이 없지. 그러니까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세권은 반드시 뭘 지어야 돼요? 전세금 지급이 요소라고.
아, 조문에 있잖아. 질문할게. 전세금은 반드시 꼭 금전이어야 한다. 그럼 뭘 줘야 돼? 쌀로 주나?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 지금. 전세금이 금전이어야 한다고 물어봤잖아. 그럼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지.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 그니까 내가 지금 금전 이해한다고 물어봤잖아.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맞아요. 등기부에다가 쌀로 기재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전세금 지급이 요소면 생각을 하라고. 그럼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줘,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주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돈 받아야지 드리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왜 자꾸 성가시 재촉하냐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잖아. 그건 자기 입장이라고요. 그럼 전세권자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면 난 평생 여기서 살란 얘기입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밖에 없거든. 그죠? 그럴까봐 법에다가 결정해 놨단 말이야. 설정자가 뭘 주지 않으면, 전세금 안 줘서, 예? 그러면 이제 경매권을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줘야 돼. 그래서 그 303조 끝에 심표 다음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 자, 질문할게요. 타인의 부동산은 꼭 전부에 됩니까? 아니, 건물을 다 꼭 다 빌려야 돼? 그럼 타인의 부동산은 전부일 수도 있고, 지상권도 타인 토지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요. 지역권도 타인 토지가 뭐야?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전세권도 타인의 부동산이 뭐야?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어. 네? 그 뒤에 부동산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동산이 전부이든 일부이든 부동산 전부에 들어가는 무슨 권이 있다? 우선 면제 받을 권리는 있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나올까요? 나중에 판례.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는 경락대금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판례 안 가도 돼. 이미 이 조문에 있어. 몇 조? 그러니까 303조는 전세금 관련된 것만 이렇게 딱 잡아 끌고 가면 돼. 전세권 두 문제 안 내요. 한 문제야. 지역권 한 문제, 지상권 한 문제야. 몇 문제? 세 문제. 근데 절대 틀리면 안 돼. 적어도 20개는 맞춰야 된다고 그랬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친구, 누구 왕따? 지역권 왕따.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담보 물건 할게요.